자, 문장의 형식 파트 어려웠나요? 재시험 실시할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로안에 동사가 알맞은 형태로 활용된 것은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Sumi told him more keep waiting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수미가 그에게 뭐하라고 말한 거야? 계속 기다리라고 말했단 거죠. 그래서 keep doing 하면 뭐예요? keep doing.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란 뜻이죠. keep walking, 계속 걷다. keep waiting, 계속 기다리다. 오케이. 그래서 keep은 enjoy처럼 뭐 이런 얘기도 했죠. enjoy처럼 이와 같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가진다라고 얘기했던 그 keep입니다. 그러면 수미는 그에게 계속 기다리라고 말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tell을 사용해갖고 a에게 뭐뭐하라고 말하다 할 때는 구조가 뭐니까? tell a to 부정사죠. 그렇기 때문에 keep의 형태는 to keep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Sumi told him to keep waiting, 계속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래서 얘는 5형식 중에서도 call a, b가 있고 5형식은 앞으로 자주 설명할 거니까 좀 써놔야 되겠네. 5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5형식은 1, 2, 3이 있고 다시 3은 세수로 나뉘죠. 5형식의 첫 번째 유형은 가장 대표적인 콜 A, B. A를 B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A는 B다라고 얘기하는 보호가 뭐인 경우에 보호가 명사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가 make A 어떤이었고요. 그래서 so A is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것들이죠.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하고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죠.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하고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경우하고 목적격 보호가 동사가 오는 경우 가장 기초적인 A 형태 want A to do죠. want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tell A to do A 보고 뭐뭐하라고 말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make A 동사 원형이죠. A에게 뭐뭐하라고 시키다. make have let이 있죠. 이외에도 make have let 같은 것들은 사역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do가 와도 되고 to do가 와도 되는 help라는 준사역 동사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see a do가 있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지켜보다. 이번에는 무슨 동사냐면 지각 동사라고 하는 거죠. 아까는 사역 동사였고요. 근데 지각 동사의 특이한 점은 이 자리에 현재 분사로서 뭐뭐를 하고 있는 a를 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5형식의 정리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1순위는 지금 5형식 가지고 된 거네요. 지금 5형식. 이거 목적어가 나옵니다. 수미가 말했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인데 얘가 이 행동을 하니까 tell A to do가 돼야 되고 그러면 let은 무슨 동사니까? 사용 동사니까 I'll let you know. 난 네가 알도록 할 거다 이 말이죠. 난 네가 알도록 할 거다. 무엇을? 네가 뭐 하는 것을? to know.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구조라면 to know 해야 되지만 이때는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 왜? 얘가 let이 make, have, let 하고 똑같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 I'll let you know. 난 네가 알게 해줄 거다. When it's ready.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언제 준비되는지 맞아. 언제 준비되는지를 네가 알도록 할 거다고요. 이 when을 보고 뭐라 그러고 의문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언제 그것이 준비될 것인지라는 것을 나는 네가 알도록 그러니까 나는 허락하는 거고 너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어가 아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계속 기다리는 거죠.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 오는 경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인데 기본적으로는 to do가 오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동사 원형만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지켜보다 바라보다 이런 지각 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형태가 온다는 그 다음에 4형식, 3형식 전환이 올바른지 못한 것을 묻는다는 얘기는 적절한 뭐가 사용됐는가, 전치사가 사용됐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주다. 이게 대표적으로 give A, B는 뭐다? 자, 이것도, 이 문제도 엄청나게 틀려요, 여러분들 지금. 전치사에 뭘 써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나 봐. give A,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사용식이고, 얘를 보고 간접 목적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 직접 목적어라 그러죠. 사용식인데 바꿀 때 give B.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맨날 얘기했죠. 무엇을 to A에게 준다는데, 이렇게 전사 2를 쓰는 애들, 막 4를 쓰는 애들, 5를 쓰는 애들, 여러분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죠. 그럼 이런 애들 뭐가 있었냐? send가 있죠. send AB는 send B to A죠. send AB 하면 A에게 B를 보낸다, send B, B를 보낸다, to A 한다. 그 다음에 또 teach AB도 있죠. teach AB 하면 A에게 B를 가르친다, 네, teach B to A 한다. B를 가르친다, A에게. 그 다음에 또 뭐, tell AB도 있죠, tell AB. tell이 뭐, 5형식 동사, tell A to do일 때는 5형식이고, tell AB 하면 A에게 B를 말해준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tell B를 말해준다, to A에게. 이것도 to 쓰고. 거의 대부분 다 to를 쓴다고 했죠. 거의 대부분 다 to를 쓴다. 수여동사, 이런 애들 보고, 수여동사를 했어, 수여동사. 수여동사 대부분 다 to를 쓴다고 했어요. 응? 야, 시험 뭐 그렇게 치냐? 어?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 of를 쓰는 거 하나만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ask AB도 ask A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본다. 얘는 ask B of A 한다. of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or 쓰는 애들, 뭐 대표적인 거몇개 하면 buy가 있고, 그 다음에 make가 있고, 이외에도 뭐, cook. A에게 B를 누르게 되는데 이것도 cook before A 쓰고 뭐 이외에 또 paint A에게 B를 그려준다는데 이것도 뭐 바꾸면 A 됩니다. 뭐요 정도 아니에요? 뭐, 그 다음에 참 get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get하고 bring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et하고 bring하고. 자, 둘다 이런 형태로 쓸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쓰면 get이 뜻이 많은데 이럴 때 이런 식으로 whom이 오고 what이 오고 whom이 오고 what이 오고 이런 문구 속에 get이 뭐가 있으면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라는 뜻이었어요. bring a 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준다. get a b에도 a에게 b를 갖다 주는데 얘는 뭐 쓴다 그랬냐면 bring b 공식적으로는 to a 쓴다 했어. 근데 요즘 자꾸 to 쓰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다 했어요. 어쨌든 b를 a에게 가져다 준다 할때 to를 쓸수 있고요. 근데 get은 get before a 쓴다고 했어. 그러면서 뭐 이거 둘다 가져다 두던데 왜 이거는 for를 쓰느냐. for를 쓰는 애들은 뭔가 돈이 들거나 정성이 드는 애들이었죠. 돈이 들거나 정성이 드니까 받는 사람을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위하여라는 뜻의 for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get도 갖다 두던데 왜 for를 쓰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근처에 있던 걸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걸 굳이 가서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bring보다 갖다 주기가 더 힘들다라는 말을 지어내면서 내가 계속 for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he made the blind special books. 이거는 지금 배우고 있는 그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the 플러스 형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배웠죠.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blind people인 거죠. 이거 그 만들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특별한 책, 점자책이겠죠. 특별한 책, 점자책. 그는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줬다는 뜻이니까. 앞이 보이, 이거는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현재 사용식인데 바꾸면 당연히 for를 쓰면 되겠죠.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를 보니까, he made for the blind special books.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For the blind가 왜 먼저 나옵니까? What이 더 중요한데, 목적어인데. 전치사가 달고 있는 것은 뒤로 빠져줘야죠. 그 다음에 the native speaker teaches us English. 그래서 누가 원어민이죠. 원어민이 가르친답니다. Whom, what이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영어를 to 쓰면 되는 거죠, teach는. 원어민이 가르칩니다. 무엇을 영어를 우리에게. 그 다음에 show도 to 쓰죠. 그래서 너는 보여줄 수 있겠니? whom, 누구에게, 미에게, 무엇을, 너의 가족 앨범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니? 근데 can you show, 보여줄 수 있겠니? what에 대한 대답 먼저 왔으니까 3형식으로 바뀌고 있고, to me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of 오면 되겠네. I want to ask him a tricky question. tricky가 무슨 뜻이겠어요? a
어려운 이런 뜻이겠죠. 트릭이 많이 필요한 이런 뜻이니까 difficult의 뜻이죠. 'I want to ask him a tricky question.' 나는 물어보고 싶다고 얘기한 거죠. 물어보고 싶다. 누구에게, whom에게, him에게, what을 어려운 질문. 난 그에게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I want to ask what 묻고 싶어. 무엇을 누구에게 할 때 of를 쓰면 맞는 거고요. 그다음 mine bought me a pizza for lunch. 그러니까 자 이게 트릭인 거죠. 이 for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이거? 엄마가 사줬는데 런치가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닌 거죠. 이건 그냥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로써 뭐를 누구에게 사줬다 이 말이죠. 엄마가 사줬습니다. 훔 누구에게 미에게 무엇을 피자를 뭐 때문에 점심 식사로서 점심으로서 나한테 피자 사줬다. 그러면 for lunch는 그대로 뒤에 있어야 되고 여기는 to me가 아니고 당연히 for me가 되는 거죠. I bought a pizza for me for lunch. 그러니까 if for하고 if for하고는 다른 for예요. 이거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받는 사람 앞에 붙은 포고요. 이거는 점심 식사였어.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 여기 포 있네. 투미 잘한데. 이거 맞는데 말이에요. 투미가 아니고 포미가 되는 거예요. 3번. 문장의 형식이 보기와 같은 것을 끊어 읽기 했을 때 똑같은 구조인 것은. 그럼, one of my friends showed me the photos. 오케이. one of 뒤에는 그 얘기 하면 되겠죠. one of 뒤에는 friend야, friends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키나 쉬 취급하죠. 단수 취급한다는 거. 뭐 시제가 과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shows 만약 현재 시제라면 shows 해야 되겠죠. 어쨌든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보여줬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고요. 품이 보여보단 what이니까 여기다 매정식으로 쓰는데 사형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사형식 고르란 얘기죠. 동사 뒤에 품 나오고 what 나와서 품에게 what을 뭐 해줬다. 오케이 okay, 그럼 I got an A on the final exam. I가 got 했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대답 좀 하세요. 시험도 잘 친 친구들.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What이 보이죠? A를 받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가 보이죠? where 또는 when이 보이죠? 그쵸? 어디에서 기말 시험에서 A 받았다. 그럼 이게 매정식으로 쓸래요? 삼형식이거든요. 그쵸? 대답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we elected him president. elect가 뭔 뜻이에요? 뽑다. 뽑다. we가 elected 했답니다.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럼 이걸 사형식으로 착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사형식이 아닙니까? whom, what, 그를. 자, 우리는 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말이죠. 프레지던트로 선출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사형식이 아니고 여기다가 so, he was president. 우리가 그를 의장으로 뽑았으면 그러므로 그는 뭐가 됐다? 프레지던트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whom, what, what지만 so he was president가 되니까 이건 사형식이 아니고 뭐예요 이건? 동형식인 거죠. 그렇습니까? 어쨌든 사형식, 사형식 아직 안 나왔고요. 뭐 3번이네요. I bought, 내가 샀다. whom, 나의 이웃들에게 무엇을, 약간의 떡을, 이웃들에게 뭐 이사와서 떡 돌렸다는 얘기 같네요. 나는 사줬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무엇을, 약간의 rice cake, 떡을. 그러니까 whom, what이고 이거 전부 다 누구누구에게 뭐뭐서 사줬다니까 이게 사용식이고 그 다음에 they bought the laptop computer. 누가 뭐 했대요? 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끝났죠. 그래서 외정식? 사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노트북 데이브라는 사람이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였다라는 사용식 문장을 1번하고 4번하고 똑같이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에 토막에 있는 거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은 질문이 똑같죠. 이 대답 듣고 싶은 what did he buy?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id you get? Insu sent cake pop songs to his foreign friends.
인수가 보냈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ere? Where? 크게 보면. 그쵸. 어디로 보냈다? 그의 외국인 친구들에게 K-pop 노래를 보내주었다. Where 또는 to whom에 대한 대답이다. 이게 몇 형식이에요? 3형식. 3형식인 거죠. 목적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왜? 답을 몰랐어? 왜요? 전부는 왜? 몇 형식인지 잘 못 찾겠구나. 이거 왜? 다시 1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그러면 that is strange. 퇴로. 네. 조금 이상해. 퇴조.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요만큼 다른 애들은 요만큼 다른 애들. 그렇죠? 그럼 that is strange. 퇴로. 왜 안 되는데? 이상하네. 어감이 이상하다. 또 어감이 이상해. 또 C의 뜻이 뭐예요? 고다. 고다죠. 그러면 이거 보인다란 뜻이 있습니까? C가 look 같은 경우에는 보다도 되고 보인다도 되죠. look 뒤에 어떤 C가 오면 특히나 무슨 뜻 돼요? 이게 뜻이 어때 보인다죠. 하지만 이거는 저것은 이상한을 본다죠. 저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게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냐면 게다가 형용사를 어떻게 봅니까? 명사를 봐야죠. 그다음 that feel strange. 여기서부터 feel, smell, sound 전부 다 뜻이 얼만큼 달라지는 거? 이만큼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래서 모아놓고 무슨 동사라고 했더라. 그렇죠. 맨날 이거 얘들보다 더 많이 나오네. 하나 빠졌죠. 갯? 갯? 갯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점점 어떻게 되어간다. 갯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become 어떤. 예, 얘들보다 더 많이 나와 만나면 감각동사가 누구예요? 누가 안 된다요? 누구 어떤? 누구하고 같은 뜻인지 곧 배울 테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어때 보이다 할 때 뭘 쓸 수도 있다? Seem. Seem도 어때 보이다 할 때 쓰이죠. That seems strange. That looks strange. That smells strange. That sounds strange. That feels strange. 는 전부 is strange의 뜻을 살짝 바꾸는 것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이거 몇 형식 된 거예요? 얘가 들어가든 that is strange 하든 that feels strange 하든 that smells strange 하든 that sounds strange 하든 전부 다 몇 형식이야? 2형식이고 얘가 뭐니까? 주격 보호니까 어떤 이 어떻다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뭐라 한다? 2형식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게 브라더가 메이드의 뜻이 여기서 뭐하다도 되고 뭐하다도 되는 거 같습니까? 만들다도 되고 뭐도 됩니까? 시키다도 되는 거죠. 근데 가만 봤더니 여기에 어떤 동작이 오면 시키다 겠지만 동작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만들어주다란 뜻이었어요. 겠죠? 뭐 미겠죠.
My brother made whom me what a prisoner. 그래서 이건 몇 형식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뭐해 주었다라는 대표적인 사용식이고, 그 다음에 My brother made a pretty dog 뭡니다 for 미다 이런 거 진짜 많은 딸통 배웠던 거. 그 다음 오케이. 자 보니까 watched, wanted, gave, sent, expected 이런 거 보입니다. expected 뜻은 뭐예요? 기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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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다는 기대하다. 볼게요. 자, 그럼 보니까 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봤다, 원했다, 주었다, 보냈다, 기대했다가 보이고, 비행기가 보이고, fly in the sky의 뜻이 뭐예요? 하늘을 날다. 이 말이죠. fly in the sky가 하늘을 날다. 그럼 이 문장 하고 싶은 게 뭔 것 같아? 이게 들어가면 밥은 비행기가 하늘 나는 것을 보았다. 그럼 watch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와치 되는 거고. 지각동사라고 그러죠. 지각동사. 그럼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구의 형태가 뭔지 보면 돼? fly의 형태가 to fly 돼야 안 돼? flying 돼야 안 돼? 된단 말이야. fly나 flying인지. 우리가 아까 올려놓습니다. 여기 있는 이거죠. 동사, 어떤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데 앞 여기는 비행기가 나오죠. 비행기. 비행기가 어떤 동작을 합니까? 날죠. 근데 그게 지금 이 형태입니까? want A to 구조입니까? 아닌 거죠. make A to 구조입니까? 아닌 거죠. 뭐예요? CA to의 구조죠. CA가 뭐뭐 한, 지켜보다. 그리고 이거 flying 된다. 지각동사. 날고 있는 비행기 볼 수 있어 없어? 날고 있는 비행기. 누가 그래서 fly 또는 뭐로 된다? flying도 가능하다. 그리고 얘는 동명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어? fly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 밥은 비행기가 하늘 나는 것을 지켜봤다.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이것도 to 부정사입니다. 이것도 to 부정사라고 해요. 근데 뭐가 없기 때문에? to가 없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그때 얘도 마찬가지 명사적인지 형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녀석은 당연히 답은 비행기가 하늘 나는 것을 지켜보았다니까. 얘는 fly는 to 부정사는 아니고 원형 부정사긴 하지만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근데 얘가 들어갔을 때 flying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했어?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봤다 하기로 했죠. 왜 하늘을 나는 것, 선생님 이거 플라잉은 날고 있는 존재지만 나는 것, 이거 나는 것 봤다 해도 되잖아요. 이건 절대로 뭐가 아니다. 절대로 동명사가 아니고 여기에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플라잉 들어왔을 때. Bob watched on the airplane. Bob flying the sky라고 그랬어. 기억도 안 나죠. 그렇죠. 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자, fly일 때는 아닙니다. flying일 때 which word가 생겼단 말이야. 얘를 보고 뭐라 그래? 관계 대명사라고. 주격이죠. word가 왜 왔어? watched 과거고 선행사가 단수니까. 그래서 어떤 비행기 봤다? Bob watched on airplane which word flying the sky.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지켜봤다. 나머지 애들은 뭐 주었다? 보냈다? 뭐 만약에 밥이 그 비행기가 하늘 날기를 원했다 하고 싶으면 원티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원티드가 들어갈 수는 밥은 원했습니다. 누구를 비행기를 비행기가 뭐 하는 것 뭐 어떤 형태가 돼야 될까? 하늘 나는 것 want a to do의 구조가 돼야 될까? 3번은 지각동사 뒤에 그러니까 보다가 오는데 무엇을 봤어. 그럼 무엇을 봤는데 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얘가 특별 취급을 원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fly 또는 flying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걸 알고 있냐. 나머지 애들은 아무것도 아닌 동사들이고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닌 애들이고. 그 다음에 문장 같은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Brian got his brother some stickers. Brian이 get의 뜻이 워낙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get의 뜻을 봐야 되겠죠.
뭐 get의 뜻이 뭐 봤다도 되고 그 다음에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고 점점 어떤 상태가 되다도 되고 많은데 여기 Brian got whom 나오고 what 나오고 여기 got은 뭔 뜻이겠어? 몇 형식이야?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갓해 줬다 이 뜻이죠. 브라이언이 그의 남자 형제에게 스티커 몇 개를 이거 뭐겠어? 뭔 뜻이겠어? 이거 하면 뭐합니까? 어, 이거 뭔 뜻이야 했어,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왜 비교했어? 둘 다 뜻은 거의 똑같다 그랬죠? 뭔 뜻이었어, 이게. A에게 B를 맞다 줘가지고, 이거. Whom에게 what을, whom에게 what을.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Brian got his brother some stickers를 뭔 뜻이겠어? Brian이 누구에게, brother에게 some stickers를 뭐 해줬다? 갖다 줬다죠. 그럼 여기 지금, 갓 다음에 갑자기 뭐가 훔 말고 왓이 나왔어. 그러면 사형식을 뭐하란 얘기야 이거? 사형식으로 바꾸란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는 받는 사람 앞에 뭐 온다고 그랬어? 그거 온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이자가 냄새가 난다. 되겠지. 누가? 감각동사. 누가? 그 다음에, my pretty doll도 좀 몰라도. my a pretty doll은 말이 안 돼. 누가? 그래서, 5만 원.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핑크는 알맞지 않은 것은, He, 뭐, we go to sleep earlier than before. 뭐, had도 보이고, wanted도 보이고, saw도 보이고, have도 보이고, let도 보이고.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 그치? 이게 뭘 묶어놓은 거야? head하고 help하고 let하고 묶어놨는데 이거 뭘 묶어놓은 거예요? 응? 뭘 묶어놓은 겁니까? 뭘 묶어놓은 거예요? 사역 동사 묶어놓은 거죠 이거. 어? 뭐 빠졌어 여기에? 뭐 빠졌잖아 지금. 야, 사역동사 뭔지 아직도 몰라? 사역동사 뭐라고 말하고 따뜻하게 해서 사역동사 뭐다? make, have, have. 여기 뭐가 빠졌어, 이거? make가 빠졌죠. 여기 들어간 made겠지. 그럼 얘는, 왜? 얘가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문장이 몇 개 된다? 두 개 된다는 얘기죠. He helped me go to sleep earlier than before.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단 말이야? To go to sleep earlier than before. 해도 된다는 얘기죠. help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했으니까 여기에 help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 보이죠 얘. 그쵸, 여기다 뭐라고 쓴거 밑에다 봐. 약간은 사용동사 없었고 얘는 뭐라고 쓴 거야. 그럼 가만보니 여기 me가 무슨 격이야 me가. 니가 목적격이죠.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는 걸 그 사람이 뭐 해줬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to가 되어 있었다. 문제와는 달리 원래 문제와는 달리 to가 와 있었다. 그러면 답은 뭐야? 문제가 어떻게 봐야 돼? 바뀌어야 돼.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됐겠죠. 문제가. 맞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to가 써 있다면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을 거고 여기에 알맞은 것은 뭐야? want인 거죠. 여기 5- 몇 번이야? 5-3에 뭐예요? B하고 C를 얘기하는 거지.
어? 5-3이 뭐였어? 목적형 보호가 뭐인 경우에? 목적형 보호가 뭐인 경우에?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였죠. 또 보여줘야 됩니까? 이거잖아. 오형식 이렇게 쭉 분류해놨잖아. 그 중에서 동사인 경우, 동사인 경우. 또 기본적인 one take to do. 근데 여기 to do가 아니고 do가 왔다는 얘기, do가 왔다. do가 올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누가 보고 하는 걸 시켰다나, 누가 보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했다. 얘는 사람, 지각동사니까 여기 to가 없는 게 맞고, 얘들은 얘가 들어가면 그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나에게 평소시보다 더, 전보다 더 일찍 자러 가라고 뭐 했다. 시켰다니. 그렇죠? 가도록 도와줬다. 또 좀 평소시보다 더 일찍 자러 가도록 내버려줬다. 평소시보다 더 일찍 자러 가는 것을 뭐 했다? 보았다.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죠.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고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추고가 돼야 된다. 왜 문제인 거죠? 그치? 그냥 공통으로 알맞은 거죠. 그 you shouldn't give chocolate. 그러니까 여기에 넌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 넌 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초콜릿이 보이는데 초콜릿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is it? 그렇죠? 그러면 넌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뭘 주면 안 된다 그랬냐면 초콜릿 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너의 개에게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겠어? 기부니까 후겠죠. 넌 너의 개에게 초콜릿 주면 안 돼. 개는 초콜릿 먹으면 큰일 난대. 그 다음 두 번째, Helen asked me. 자, 여기 ask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근데 여기에 take care of라는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 있는 me가 목적어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me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뭐 했다가 되는 거예요? 얘 뜻이 뭔 뜻이 되는 거예요? Ask A, B입니까 이게? 맨날 저럽니다. 이게 뭐에 무슨 뜻으로 쓰인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여기 목적어 나오고 동사 나왔다니까? 그럼 어떤 목적어가 내가 어떤 행동 하라고 뭐 했다 이거? 요청했다죠. 그럼 이거는 O에 그 다음에 목적형 구호가 뭐인 경우니까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동사인 경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형이 와야 되는 거야? 투두가 와야 되는 거야? 투두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헬렌 ask, 이거 뭐 만들란 말이야 이거? ask A, 투두 만들란 얘기죠. 헬렌이 요청해서 누구한테? 나한테 뭐 하라고? 그녀의 새를 뭐 해달라고?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5-3의 첫 번째 정상적인 원형 부정사가 아니고 투부정사의 무슨 역할이 오는 경우에 헬렌은 나에게 그녀의 새를 돌봐달라 는 것을 뭐했다? 요청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2가 들어가지만 이 2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정치사라고 그러고 이 2를 보고는 2 뒤에 동사 왔으니까 2 부정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생긴 건 똑같이 뭐다? 2다. 같은 형식 찾아라. 끊어있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민수 is my best friend. 민수는 뭐다? 내 가장 친한 친구다. 이 말이죠. 그쵸? 뭐가 뭐 됐습니까? 것이다 됐으니까 몇 형식입니까? 이 형식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the sun shines brightly 하고 있죠. 누가 뭐 한대요? 일단 brightly의 뜻이 뭐예요? 밝게, 환하게죠. 그럼 무슨 시야? 멋진 시죠. 그럼 이 brightly는 무슨 시니까? 멋진 시니까.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죠. 그럼 이게 몇 형식입니까? 태양이 밝게 빛난다, 이런 뜻인데 몇 형식이에요? 당연히 이 형식이죠. 누가 뭐 한다 빼고는 남은 게 없죠. 그 다음에 the leaves turned red and yellow. 일단 뭔 소리입니까? 나뭇잎들이 빨갛고 노랗게 바뀌었다 이 뜻이죠. 그럼 이 문제 풀면서 이런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밑에 보고 뭐로 바꿨으면 된다고 얘기하겠죠. 뭐로 바꿨으면 돼요?
So leave the word red and yellow. 해도 되죠? word 썼을 때 단어 어떤 느낌일 뿐? 이렇게 지속되는 느낌일 뿐. word 쓰면 나뭇잎들이 빨갛고 노래졌다고, 톤들을 쓰면 서서히 빨갛게 별이 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주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명령식? 형용사 보호죠, 이거는. 아까는 명사 보호였고. 어쨌든 이 형식이네요. 그 다음에, Jason and I watched the fantastic scenery on the mountain. 하고 있죠. 누가 뭐 했대요? 제이슨과 내가 지켜봤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환상적인 경치니까,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몇 형식이야? 무엇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죠?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죠, 목적어. 오케이. We kept quiet before the beautiful sunset. 우리가 뭐 했답니까? 조용한 상태로 있었대죠. quiet 뜻이 뭐예요? 조용한, 아니, 형용사죠. Before the beautiful sunset. 아름다운 일몰 전에. 그러니까 해가 아름답게 지기 전에 이 말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아름다운 일몰 전에?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죠. 이거 뭐로 바꿔도 돼? 우린 조용했었다 이 말이죠. We kept quiet. We were quiet. 우린 조용히 있었다. 언제? Before the beautiful sunset. 아름다운 일몰 전에. 이런 아시고요. After hiking together, we became better friends. Okay. 언제가 먼저 보이죠? 언제? 함께 하이킹한 후에. 얘는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형식 따질 필요 없고. We became better friends. 우리는 더 나은 친구 사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became 대신 못 써도 돼. We were better friends. 우리는 뭐였다? 더 나은 친구였다. 명령식. 그래서 보기하고 똑같은 보호를 사용한 건 몇 번입니까? 보기의 보호가 무슨 보호였어? 명사 보호였죠? 그러니까 2번은 형용사 보호 사용했죠. Red and yellow. 어떤 그리고 어떤. 그 다음 4번도 quiet. 어떤 조용한. 형용사 보호 쓰였죠. 근데 5번은 better friends라는 무슨 보호? 명사 보호니까. 얘가 완전 똑같죠. 어쨌든 형식이 같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이 형식이 고르면 2, 4, 5번이죠. 그래서 the leaves were red and yellow. We were quiet. 우리 조용히 있었어. We kept quiet. keep 뒤에 어떤 식 어머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이거 여러분들 R로 시작하는 단어 배웠습니다. kept 대신 쓸 수 있는 거. 1학기 때 배웠죠? 뭐예요? remained quiet. remain 뭐 하다? 남겨져 있다란 뜻이죠? remain 뒤에 어떤 식이 와도 이거 뭐, 또 뭐로 바꿨었는데? We stayed quiet.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할 때 keep 어떤, remain 어떤, stay 어떤 하면 stay가 원래는 stay 뒤에 where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머물다지만 이거 말고 어떤이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고 keep 어떤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얘들 keep 어떤, stay 어떤 전부 다 몇 형식 된다? 이 형식 된다. 왜? We stayed quiet는 We kept quiet는 뭐하고 똑같으니까 We were quiet하고 똑같으니까 헌법상 어색하게 불러라. 그럼 Sam looks healthy. 뭔 소리 하고 온 거고? Sam은 건강해 보인다. 그럼 looks에다 미친 거 뭐라 그랬어? need로 바꿨을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만든 문장이죠. Sam is healthy. Sam looks healthy. 몇 형식? 2형식이죠.
다음 디스크 오프 feels smooth. smooth 뭔 뜻이야? 매끄러운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럼 feels 밑줄 끄고 뭐라 그랬어? 이제 써도 되죠? 그러니까 감각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몇 형식? 이 형식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Sam is healthy, this coat is smooth. 전부 다 되는 이 형식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these potatoes taste good. 이 감자는 어떤 맛이 난다? 좋은 맛이 난다. 그럼 굿은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은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무슨 동사 연달아 나오고 있고 형용사 연달아 나오고 있고 무슨 동사 계속 나오고 있다? 관광동사 나오고 있고 테이스트에다가 등호하고 뭐 할 수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형식이고 계속해서 형용사 보호가 나오고 있고 스위트겠죠 뭐. The rose smells sweet. 그 장미는 어떤 향이 난다? 달콤한 향기가 난다. 어떻다? 그 장미 어떻다? 달콤하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내용상. 그래서, 이 형식. 스위틀리가 아니고, 스위틀리. 그 다음에, his idea doesn't sound great. 그의 생각은 어떻게 들리지 않는다? 훌륭하게 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은 얘 대신에 뭐 써도 된다? isn't great. His idea isn't great. 훌륭하지가 않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전부 다 지금, 어떤 시 나왔고 어떤 시 나왔고 어떤 시 나왔고 어떤 시 어떤 시 전부 나오고 전부 다 비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감각 동사 플러스 형용사를 문제로 낸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형식. Her friends made her very happ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친구들이 made 했대죠. 그렇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그다음에 무슨 시? 어떤 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구조야? make a 어떤이니까 몇 형식? 5-2인 경우도 부호가 뭐인 경우에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 부호인 거죠. 친구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So she was very happy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make a 어떤 식으로요? My mom bought me an electric dictionary. 그래서 엄마가 사줬는데 누구한테 나한테 뭐를 전자 사전이죠. 전자 사전, electronic 전자의 전자로 작동되는 dictionary 사전. 그러니까 요즘은 뭐 electronic dictionary 사주는 부모님 없죠. 그냥 스마트폰 사주고 거기다가 dictionary 앱 깔면 끝이죠. 어쨌든 얘는 훔에게 what을 사줬다니까 사용식인 거죠. 그 다음에 he kept his money safe in the bank. 그가 뭐 했답니까? he가 kept 했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 다음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그가 그의 돈을 어떤 상태로 지켰다? 유지시켰다?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켰다.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얘는 형식을 좌우하진 않죠. 그래서 이건 구조가 뭐예요? 뭐하고 똑같은? 5-2죠. So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he kept his money safe in the bank. So his money was safe in the bank. 그의 돈이 어떤 상태였다? 안전한 상태였다. So his money was safe 라고 할 수 있는 make a 어떤, keep a 어떤의 구조. 오케이. 그럼 일단 4번이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나머지 4번, 5번도 5형식이 답이에요. 그럼 my homeroom teacher made us clean the classroom. 나의 담임선생님께서 이거 뭐 했다 이거는 여기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시켰단 거죠. 우리에게 시켰다. 무엇을? 교실 청소하라. 무엇을? 그래서 5-2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동사인 경우인데 그 중에서도 A 형태, 기본 형태, ABC 중에 뭡니까? 사역 동사인 경우. 사역 동사하고 지각 동사의 공통점은 목적어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각 동사만큼은 현재 현재 분사의 형태, ing 형태로도 할 수 있다. 얘는 do도 되고 doing도 된다. 얘는 사역동사는 누가 뭐 하는 것을 시켰다. 동사 원형밖에 안 된다. 클리닝 같은 거 안 된다.
어쨌든 so we cleaned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담임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면 so we cleaned the classroom. 그래서 우리가 교실 청소를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계속해서 so 그래서 누가 뭐 했다가 나오는 오형식입니다. We found many people excited at the festival. Okay, 그래서 excited as 뭔 뜻이에요? 뭐뭐에 열광하는 이거 뭐뭐에 열광하는 뭐뭐에 신나하는 뭐뭐에 열광하는 뭐뭐에 신이 나하는 그럼 we가 found 했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내가 whom 그 다음에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니까 이 found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깨닫게 되다 알아내다 깨달았다 이 뜻이죠.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알게 되었다 누가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난 상태 많은 사람들이 신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 축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신나게 여긴다 신나는 파티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마찬가지로 so 그러므로 many people were excited at the festival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흥분한 상태가 되었다. So many people were excited at the festival 되니까 또 이번에 5-2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가 아닌 형용사인 경우 형용사 그래서 5-2가 제일 많네요. 어쨌든 5-3 목적의 보호가 어떤 동작을 하는데 얘가 시켰다기 때문에 2가 모든 형태 그래서 나머지 다 5형식 일부 2번만 사용 중이에요. 한 문장 만듭니다. My grandmother watered the plants I saw her. 할머니께서 뭐 하셨습니까? 식물들에게 물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는 그녀를 봤죠. 여기에 her는 뭐 대신 왔어? My grandmother 대신 왔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식물에 물을 주셨고 나는 그녀를 봤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봤다. 무슨 동사? 느끼는 동사죠. 그러면 구조는 당연히 뭐가 되겠다? 5-3에 할머니가 어떤 행동하 봤다니까 A야, B야, C야, C죠. 얘는 뭐 want A to do였고 얘는 뭐 make A do밖에 안 되는 거고 얘는 C는 C, A 모두 되고 do도 되고 하는 중인 녀석을 본다도 되는 거. 그럼 여기 답은 뭐 아니면 뭐 얘 아니면 하나 더 있죠. 여기 또 쓸 수 있는 거 모두 된다. 물 주고 있는 할머니를 볼 수 있으니까 watering the plants도 되겠죠. watering the plants. 얘기 때문에 답이 두 개 되는 거. 물 주고 계신 할머니를 볼 수도 있고 할머니가 물 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있다고 형태들은 다 볼 수가 없는 거고 10번 문제는 5형식 문장에서 동사 원형으로서 목적어가 여기 할머니도 목적어 할머니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고 싶을 때 직역동사이기 때문에 to do가 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왜 해제를 몰랐다 뭐 알게 됐나요? 그럼 7번은 7번을 몰랐을까요? 답이 3개일 줄은 몰랐습니다. 9번은 몇 번 몰랐죠? 3번 keep A 어떤 A 어떤 상태를 유지시켰다니까 그런 거는 A 어떤 상태를 쭉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네. 갑주려나? 평생. 왜? 이번에 사역통 만들면 하나 빼고 사역통 만들자는 원래 그 지가 지각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혼자 아닌 거를 못 봤고요. 얘는 틀렸죠. 아침 거 아니에요. 얘는 뭐 틀렸죠. 시험 대충 치고 가는 것 같아. 너무. 왜 왜? 해들이 몰랐습니까? 왜요? 이공 오셨어? 선생님 알게 됐습니까? 응. 이태영 선생님 알게 됐습니까? 네? 응. 응. 다음, 그래서 7번. 다음 중 문장의 형식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또 같은 형식이라 해야 되는 거 여기 이 형식이면 얘도 이 형식이어야 된다 이 말이고 May I ask you to help me? 일단 뭔 소리고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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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으니까 ask의 뜻은 요청하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뭐 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뭐 해도 되겠니? 요청해도 되겠니? 그렇죠. 그럼 이게 몇 형식이야? 무조건 ask의 투두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5-2 3의 뭐 기본 형태 A죠. want A to do 하고 똑같죠. 목적격 보호가 you가 하는 것이 you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call A, B면 5-1이었고 그 다음에 A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해서 어떤 상태다 make A 어떤이면 2였고 그 다음에 목적격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한다고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처럼 생긴 거나 그건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면 세 번째였죠. 됐습니까? Okay, I dropped my cell phone in the toilet. 내가 뭐 했습니까? 떨어뜨렸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보이죠? 나의 휴대폰을. 그 다음 뭐 보입니까? Where가 보이죠? 변기통에 내 휴대폰 떨어뜨렸다. 안 됐지만 어쨌든 몇 형식? 3형식인 거죠. 그래서 목적어 what? Did you drop in the toilet? 그냥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We can make things work better together. 그래서 일단 뭔 얘기야? We가 make 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누구를 things를 여기 보니까 요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생긴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럼 work가 눈에 띄죠? 그렇죠? 그럼 몇 형식? 끊어, 끊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이죠. 그래서 make의 뜻은 뭐야? 만들다, 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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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다. 그럼 5-, 이런 거 생겼으니까 뭐? 명사야, 형용사야, 동사야? 동사죠. 그쵸? 그럼 그 중에서도 몇 번째 해석이야? want A to do야, make A do야, see A do야? 두 번째, 무슨 동사? 사역동사. 세 번째 해석은 지각동사. 일반적인 동사. want A to do, make A do, see A do, see A doing. 그래서 어쨌든 5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I saw Kevin and Eric playing card games. 내가 봤죠? 뭘 봤어요? Kevin and Eric을 봤죠? 케빈 앤 에릭은 에릭인데 뭐하고 있는 케빈 앤 에릭을 봤대요? 카드게임 하고 있는 케빈 앤 에릭을 봤죠? So, 케빈 앤 에릭 were playing card games. 그러므로 케빈과 에릭 그들은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카드게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뭐? 5-3의 뭐? C죠. 그 중에 CA, 그러니까 playing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플레이를 쓸 수도 있다. 2번 1 가능성이 높죠. 나머지가 다른 형식이 안 나온다면.
Tell me what to buy for the party. 뭐랍니까? 나한테 말 좀 해달라죠. 뭘 말해야? 뭘 좀 말해달랍니까? 파티를 위해서 뭘 사야 할지를 말해달라죠. 좀 더 형식이에요. 사형식이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해달라죠. 그쵸? 만약에 tell A to do였으면 5형식이겠지만 A의 A, B의 무조건 A하고 B하고 같은 겁니까? I am what to do입니까? 그러니까 5형식은 안 되는 거죠. So I am what to do면 5형식일 텐데 그러므로 나는 what to do가 아니고 나에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뭘 파티를 위해서 뭘 사야 해야 할지를 좀 말해달라고요.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했죠. What to buy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What should What I should buy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What I should buy. 그러니까 지금 파티를 위해서 뭘 사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Tell me what to buy for the party. 그래서 Tell me what to buy for the party. 이렇게 했더니 얘가 말을 안 해줘. 뭐 다른 일 하느라 바빠서. 그러면 이제 마음 급하니까 직접 묻겠죠. 똑같은 얘기를 직접 물을 때 뭐라고 물었는데? What should I buy for the party? 라고 직접 물고 묻겠죠. 답답해지면. What should I buy를 보고는 무슨 의문문? 직접은 뭔? What should I buy가 What I should buy로 바뀌는 건 간접의문. 어쨌든 간접의문이든 의문사 플러스 투두든 전부 다 뭐처럼 역할하기 때문에 무슨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직접 목적어. 여기 미는 간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 될 수 있으니까 사용적인 거. 다음 Mom made it for my sister and me 하고 있죠. 그럼 엄마가 만들었죠. 뭘 만들었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What? What이죠. 그러니까 몇 형식? 사형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사형식이 된 거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과 그다음에 for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사형식이 3형식으로 변경된 겁니다. He is a nice and friendly teacher. 그는 착하고 친근한 선생님이다. 당연히 몇 형식? 것이 것이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이다 했으니까 무슨 보호? 목적 보호. 주격 보호고 목적과 보호가 아니고요. 주격 보호. 이 형식에 무슨 목적의 보호가 나오나? 주격 보호고 명사 보호죠. 난 The sun rises in this 누가 뭐 태양이 뜬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몇 형식? 태양이 동쪽에 뜹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니까 같지 않고요. 그다음 Bad words make me angry. 그쵸? 나쁜 말이 누구를 어떤 상태로 만든대요? 나를 화난 상태로 만드니까 So I am angry because of bad words 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몇 형식이고 5형식이고 5-5-3 그죠. Make A 어떤이죠. 가장 정형적인.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거죠. 그 다음에 My best friend made me a pretty bracelet. Bracelet이 뭐예요? 목걸이죠. 목걸이. 그렇습니까? 일단 팔찌면 팔찌. Bracelet. Necklace가 목걸이고요. Bracelet 팔찌. 어쨌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예쁜 팔찌를 만들어줬다.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고 품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얘하고 얘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I am a pretty bracelet. 그래서 나는 예쁜 팔찌다.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몇 형식이다? 4형식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2
그는 나에게 라면을 조리해 줬다. 그러니까 그는 나에게 라면을 요리해 주었다 할 필요 없고요. 요리해 주다가 있죠. 요리해 주다가 품이 좋고. 그러면 모두 고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면형식도 되고, 사형식도 되고, 뭐 되니까? 삼형식도 되기 때문에. 그럼 요리해 주려 그러면 그냥 뭐 휙 던져주듯이 손 던져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정성이 들고 돈이 들어? 정성이 들고 돈이 들겠죠? 그럼 받는 사람에게 그냥 to 하면 돼? for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사형식 하면 cook AB고 A에게 B를 요리해 주던데 이거를 삼형식 바꾸면 cook B for A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딴 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뭐를 요리해 준 거예요? 나를 요리해, 그가 나를 요리해서 누구한테 갖다 준 거야? 라면에게 갖다 줬다라는 괴상한 문장이죠. 그러면 he cooked 다음에 what이 먼저 오고 싶으면 he cooked 라면. 좋죠? 근데 he cooked 라면 me 하면 이건 뭔 뜻이야? 여기에 지금 A, B가 됐고 그럼 A, B 하면 A에게 B를 요리해 주다니까 누구에게 뭐를 요리해 줬다? 라면에게 나를 요리해 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국들 받은 사람 미 무어 라면 뭔가 똑같은 게 히 국들 라면 뭔미 뭔미 나를 위해서 라면 요리해 줬다. 그 다음에 얘는 쿡은 뭐가 아니야? 에스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쿡이 메이크나 바이처럼 for를 쓰는지 형식 전환할 때 for를 쓰는지 to를 쓰는지 물어본 거죠. to가 왜 없어? to도 하나 넣었지. 그다음 to tell과 쓰임새가 같은 걸 넣었어. 오케이. 그래서 your parents want you to tell the truth. 너의 부모님이 원합니다. 누가 뭐 하기를 원합니까? 네가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 몇 형식이야? 이 문장 전체 뭐고 5다시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고 그 중에 A, B, C 중에 뭐야? 기본형이죠. want A, to do A 문이죠. 그러면 일단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이고 역할이 뭔지 물었으니까 뭐하고 있다? 목적격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밑줄 친 녀석이 쓰임이 같은 거를 고려 했으니까 목적격 보호인 걸 고르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최소 뭐라 해야 돼요? 최소 5형식이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we call him a genius. 뭔 소리예요? 우리는 그를 천재라고 부른다죠. 그렇죠? 그러면 얘 몇 형식이에요? 5형식 5-1이고 그니까 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call A, A를 B라고 한다. 그럼 a genius에 밑줄 꺼놨어. 그럼 a genius는 하는 쓰임새 역할은 뭐예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는 목적어고 얘는 뭐야? 답은 1번이겠죠. 나머지 애들은 그럼 아닌지 봅시다. His face turned red. 일단 그의 얼굴이 어때졌다? 빨개졌다라는 얘기고 turned에다 밑줄 붙고 뭐라 그랬어요? was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그리겠죠. 그래서 his face turned red의 뜻은 뭐고 그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고. 그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으면 그의 얼굴이 어땠다? 빨갛다 그래도 되죠? 그러면 얘는 무정식이고 니은식이요. 그러면 왜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얘도 보호죠. 보호인데 얘 문장의 주어의 상태를 얘기해주는 보호니까 얘를 보고는 무슨 보호라 그래? 예를 보고는 주격 보호라고 하죠. 목적격 보호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목적격 보호가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거라도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뭐다? 둘 다 보호다라는 공통점이죠. 근데 다행히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 나왔어. 그냥 you must keep your promise. 너는 keep 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이 뜻이니까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럼 이게 몇 형식이야? 3형식이죠. 목적어 하나 있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he wants to buy blue jeans. 그가 원한대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 buy blue jeans.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그렇죠? 그럼 몇 형식이야? 3형식인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영역법이라 그래? 예를 보고 명사 영역법이라고. 그러니까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한 개 있는 3형식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 지금 뭐 역할 쓰라 했으니까 얘 지금 역할은 뭐고 얘 목적어고 얘도 뭐다? 목적어고. 그래서 want는 목적어로서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my teacher asked me a different question. 선생님이 물어봤네요. 누구한테? 나에게. 무엇을? difficult question. 어려운 질문을 물어봤다 이 말이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럼 얘 하는 일은 뭐고? 목적어인데 me가 있으니까 그냥 목적어라고 적으면 안되겠죠. 무슨 목적어야? 직접 목적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 간접 목적어. 그래서 얘는 대정식? 사형식이겠죠. 그래서 지금 목적격 보호를 찾아내라는 문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미추친 부분 중 어색한 녀석을 골라내라. Tony, did you see Kate run today? 일단 뭔 소리야? B의 이름이 토니일 거고 A가 토니를 부르면서 넌 뭐 했니? 넌 봤냐? 그러겠죠. 그렇죠? 뭘 봤냐? 케이트 봤냐? 케이트가 뭐 하는 거? 뛰는 거. 너 오늘 케이트 뛰는 거 봤냐? 그러겠죠? 오케이. 그러면 did you? 돼 안 돼? 너 오늘 케이트 뛰는 거 봤니? 할 때 did 문제 있어? 없어? 없죠? 그럼 run? 돼 안 돼?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해놓고 뭐? 몇 다시 뭐? 다시 목적어가 동사네. 목적어 보호가 동사네. 그럼 그 중에서도 뭐? C죠. 그렇죠. Want A to do, make A do, C A do. 자, C는 특징이 이것도 되고 뭐도 된다. Running까지도 된단 말이에요. 뛰고 있는 케이트를 봤니? Run도 되고 Running까지도 된다. 어쨌든 Run 되니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고. 그랬더니 yes I did. yes I did. 문제 있어? 없어요. 없죠. did you see? 그래서 yes I saw. 대신 이거죠. 봤어. 아무 문제 없죠. 과거에 봤냐 할 때 과거에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er doctor told her exercise regularly. 그래서 그녀의 뭐 케이트의 선생님이 그녀한테 말을 했대죠. 그렇죠. 뭐하라고 말했대?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말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당연히 5번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엑서사이즈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어떻게 여기 told가 과거형이니까 엑서사이즈가 아니고 뭐 exercised 해야 되겠죠? 그것도 적고 있냐? 어? to exercise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야? 5-3에 뭐야? A 뭐하고 똑같은 거? Want A to do A에게 뭐 A가 뭐 하길 원하다 Tell A to do A가 뭐 하라고 말하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지금 2학기 때 나온다니까요.
엑서사이즈 해놓고 맞냐 틀렸냐 2x 여기 거꾸로 여기다가 2run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그녀의 만약에 여기에 뭐 말로 해서 안 돼.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때는 뭐 했다? 시켰다. 이거 써도 되겠죠. 그때는 엑서사이즈가 맞단 말이야. 이 사용동사니까. 근데 아직 시킨 건 아니고 뭐 했다? 이거 말했다죠. 그러니까 make A do가 아니고 tell A to do가 돼야 되겠죠.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오형식이고. good for her. 잘 됐네. 자, 이거는 이번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나올 문제입니다. 요런 식으로 응용돼서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틀린 거 고르랍니다. 너무 빠르죠. 만약 내 반 친구인, 이런 친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이라고 그러죠. 내 반 친구인 준호가 어때 보이는데? 슬퍼 보인다. 오늘 슬퍼 보인다.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문법적으로 이상 없다? 이들 쓰면 문법적으로 이상 없으니까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와야지 어떻게 시 오면 안 되죠. 슬퍼 보인다. What's the matter with him? 그에게 뭔 일이 있을까? 이랬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he got a bad score. 자,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될 수고입니다. 누구에게 뭔 일이 있니 할 때 점수가 못 쓴다. What's the matter with? What's the matter to도 아니고 What's the matter for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What's the matter with? 수고고요. 누구누구에게 뭔 일이 있니 물어보듯 쓰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호 대신 왔겠죠. 준호 got a bad score on the math test. 그래서 여기에 got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get 뒤에 뭐가 왔으니까 what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where가 왔으니까 형식은 삼형식이고 그리고 get의 뜻은 get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됐다지만 무엇이 왔으니까 무엇을 뭐 했다? 받았다라는 뜻인 거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만나는 캐릭터는 안 좋은 성적을 받았다. 수학 시험에서 그는 안 좋은 준호는 성적도 안 좋게 받았대요. 오케이, 그랬더니 let는 뭐 해주린 말이고 문법적으로 뭐 해주린 말이고 let us. 그래서 명령문입니다.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버려 둬라 누구를 우리를 무슨 동사니까. 사역동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목적어인 us가 하는 행동을 동사의 원형인 go out을 하는 아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여기에 to go out 있단 거, going out 있단 거 다 안 된단 말이죠. let's play예요, let's to play예요. let it to go야, let it go야. 하듯이 let 뒤에 동사 원형. 그래서 이것도 외정식이다. Let's go out, let's play, let it go도 전부 다 5-3-B 무슨 동사? 사역 동사. Let's go out with him and make him 뭐 같이 그랑 같이 나가 준호랑 같이 밖에 외출하고 그 다음에 그를 뭐 하도록 만들자 기분 더 좋게 느끼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것도 make A 동사 원형 똑같이 이거죠. 이것도 let도 그렇고 make도 그렇고 전부 다 무슨 동사? 사용 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얘만 지금 틀린 거죠. 그 다음 나는 누군가 내 이름 부르는 것을 들었죠. 내가 뭐 했다? 들었다 이거 아니죠. 누가 뭐 하는 것을 누군가가 내 이름 부르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니까? 5-3-C죠. 그쵸? 그럼 답 몇 개? 답 두 개겠죠. 그쵸? 만약 그 형태와 그 형태가 다 있다면. 그럼 내가 들었어. 누구를 들었냐면 누군가를 들었죠. 그러면 얘가 이 행동을 하는데 얘니까 뭐 또는 콜 또는 뭐? calling my name. I heard someone call my name. 또는 I heard someone calling my name. 인데요. 이 중에 여기 선택지에 있는 건 뭐예요? I heard someone call my name.
내가 들었잖아. 누군가가 뭐하 들었다. 누군가가 내 이름 부르 들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to call my nam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각동사기 때문에. 자, 이게 들어가면 이건 판타지 소설이 됩니다. I heard my name calling someone 하면 내가 들었는데 뭘 들은 거야? 내 이름을 들어줘. 내 이름은 내 이름이 뭐 하고 있는 중인 내 이름을 들은 거야. 뭐 하고 있는 내 이름을 들은 거야.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내 이름을 들었. 내 이름이 누굴 막 부르고 있는 걸 들었대요. 이름이 누굴 부릅니까? 여기다가 김이강 써놓으면 얘가 뭐 선비다 선비다 하면서 막 불러. 수민아 하면서 얘가 막 부릅니까?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만한 문장인 거지 이거. 이게 들어가면은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내 이름을 들었다. 이건 판타지 소설에서만 나올 만한 문장.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옳은 것은 Let me to show you something. 뭔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좀 하게 해달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뭘 하게 해달래요? 내가 너에게 뭘 좀 보여주게 해줘.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너한테 뭐 좀 보여줄게 이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네. 당연히 틀렸죠. 뭐기 때문에? 그 때문에 뭘 어떻게 고쳐야 돼? 사역동사잖아, 사역동사.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이 뭐가 돼야 돼? 동사 원형이 돼야 되는 말이죠. Let me show you something. Let me to show you something. 없습니까? 이강아, 너 갈수록 성적 떨어질 게 보여? 응? 집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잖아. 복습이라고는 안 하죠. 그 다음에 더 rain made the ground wet. 누가 뭐 했답니까? rain이 made 했대서 무엇을? the ground를 wet 무슨 뜻이야? 젖은 이죠 뭐. 그래서 누가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비가 땅을 젖도록 만들었다고. 이거 뭐야? 그렇습니까? 맞는 문장이죠. 비가 땅을 젖게 만들었으면 so the ground was wet. 그래서 make a 딱 걸렸네. make a 어떤 그 다음에 I found the quiz show interest. 무슨 얘기하고 싶어? 내가 깨닫게 됐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누가 어떻다는 것은 그 퀴즈쇼가 흥미롭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가 아니고 뭐예요? 얘가 퀴즈쇼가 흥미를 느끼도록 만들어 흥미를 느껴. 그럼 인터넷가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돼? 인터넷을 그러니까 이것도 오형식이니까 So the quiz show was interesting. 그럼으로 퀴즈쇼가 어땠다? 재밌었다. make A 어떤이고 find A 어떤이고 make A 어떤 A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고 find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얘는 동사가 아니고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So 내가 I found the quiz show interesting. So the quiz show was interesting. 그 다음에 the coach advised me jog every morning. 코치가 충고했네요. 누구한테? 나한테 충고했죠. 뭐하라고? 매일 아침마다 뭐하라고? 조깅하라고 충고했죠. 그럼 얘는 뭐니까? want a to do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to do. 코치가 나에게 매일 조깅하라는 것을 충고했다. 충고했는데 내가 코치 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충고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뭐 하겠어? 코치가 뭐 했다? 그거 쓰겠죠. 그럼 그때는 조그란 말이죠. make have 라는 사용도 합니다. help도 마찬가지로 조그일 수 있고. 그 다음에 Henry got them wait for him for an hour. 자, 이거 분명히 수업시간 얘기했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 ge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get 뒤에 구조가 뭐가 되면 get a to do가 되면 get이 무슨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라고 설명했었어, 안 했었어? 처음부터 들어보겠고. 그쵸? get, 지, 뜻이 되게 많은데, 뭐, get A, get 뒤에 그냥 get, 뭐, what만 하나 있어. what이나 who만 하나 있어. 이때는 get을 뜨는데, A를 봤다고.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고. get A to do가 되면 A에게 어떤 행동 하라고 시키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얘 뜻이 시키다지만, 자 이거 얘기하면서 뭐도 얘기했냐면 내가 오럴도 얘기했어. 오럴. 오럴 뭐하다? 명령하다. 그럼 오럴도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냐? 오럴 A 투도 할 수 있다. 그거 무슨 뜻이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뭐하다? 명령하다. 그러니까 얘도 마치 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사역동사인 것 같고 얘도 시키다라는 뜻인데 뜻이니까 사역동사 같지만 이런 구조일 때 근데 얘랑 얘는 사역동사 클럽 회비를 안 냈기 때문에 목적어 하는 행동을 동사의 원형이 아닌 정상적인 want A to do랑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헨리가 시킨 거야. 여기에 동사가 있는 거 보면 냄새가 나잖아. 누구에게 그들에게 시켰어. 뭐 하라고. 그를 기다리라고. 얼마 동안. 헨리가 그들에게 헨리 자신을 한 시간 동안 기다리라는 것을 뭐 했다? 시켰다죠. 그러니까 이게 wait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고 to wait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건 똑같이 5-3은 목적격 보호가 동작인 경우 그 중에 정상적인 to가 와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do가 와야 되는 건 두 개로 나뉘는데 사역동사 시키다와 지각동사 보다 듣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오용식이 되려면 나는 뭐가 돼야 돼? 넌 팔찌가 돼야 됩니다. 네? 얘는 3개만 돼요. 이거 변형식이야.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 해줬다니까 사형식대로 설명된다. 근데 총은 누구처럼 메이크나 바이처럼 돈 들고 노력이 되니까 뭘 들어야 된다 받는 사람이 사명시 때는 절차 통을 써야 된다고 날 위해서 의미를 부르다 해야 된다고 형님 그거를 처음에 터치한 적이 있는데 응? 그거 맨 처음부터 이거는 받아야 된다 이거 들어가 보겠어 얘는 이게 오용식이 뭐야 뭐였다 아니야 나 그만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게 됐습니까? 네가 원래 보냈는데 한번 보냈어? 그래서 얘는 특별히 해석해줘야 되는 지각동사야 보고 듣고 느끼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거야 너무 좋다 그 다음에 18번을 봅니다. 대망의 서술형들. 자, 가만 보니까 애가 뭐를 읽으면서 울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cry 보이고, made 보이고, sad story 보이고, hurt 보이고, 더 보이니까 이거 가지고 만든 누가 뭐 했다. 슬픈 이야기가 만든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든 거야? 그녀를 만든 거죠. 그녀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그녀가 뭐 하도록 만들었다? 울도록 만들었다죠. 슬픈 이야기가 만들었습니다. 더 sad
스토리가 뭐 했다? 안 돼요? 더 새드 스토리가 뭐 했다? 메이드 한 거죠. 네. 누구를 메이드 한 거야? 허를. 허가 하는 행동은 5. 그래서 얘는 5-1 동작 왔으니까 3이고 그 중에서 B 아니면 C인데 뭐야? B인 거죠. 왜? 무슨 동사? 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 여기다 to 들어가거나 또는 crying이 모두 안 되는 누가 뭐 하도록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모는 나에게 한 대의 카메라를 사줬다. 시제는 과거니까. 그래서 이모 못 쓰는 사람 없고 카메라 못 쓰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사주셨다 스펠링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2학년인데 my aunt가 지금 사형식 알아 했으니까 boat 쓴 다음에 그 다음에 whom 쓰고 was란 말이죠. my aunt가 boat 했다. whom에게 me에게 무엇을 어? 타? 네? 나를 my aunt bought me a camera. 이게 사형식이죠. 사형식을 먼저 쓰라 했으니까 사형식을 먼저 써야죠. 얻었다. whom 누구에게 me에게 what 무엇을 카메라니. 근데 이거를 3형식 하라는 얘기는 by니까 점수 못 쓸 예정이요. 그래서 my aunt가 bought 했다. 그 다음에 이제 whom이 아니고 what이 오는 거죠. 무엇을 아 카메라를 먹미 먹미 for me가 여기 앞에 가면 안 돼. my aunt bought a camera for me. 됐습니까? B-O-U-G-H-T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또 누가 뭘 하고 또 누가 지켜봅니다. 누가 뭘 했다. 린다는 지켜봤다. 그러면 누가 뭐 하는 것을 린다가 지켜봤다. 이거 만들라는 얘기인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떤 애가 그렇죠. 여기는 뭐 메이크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뒤에 이런거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야. 시키다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야. 뭐야 이거 그냥 만들었다 뭐야 만들었다도 그냥 삼형식이니까 모래성 만드는 거고 어떤 애가 모래성을 만들었다라는 삼형식이고 그러면 린다가 그것을 봤다라는 삼형식이고 삼형식 합쳐지니까 6형식 되겠죠. 자 이거 쓰였으니까 이제 뭐야 5-3-C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답은 두 개가 됐죠. 린다가 봤어. 그럼 봤는데 뭘 본 거야? 모래성을 본 거야? 애를 본 거야? 애를 본 거죠. 그렇죠? 그럼 린다가 봤는데 애를 봤다고 치면 a child. 그 다음에 어떤 애가 뭐래요? 어떤 동작을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애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모래성 만드, 그러니까 린다는 보았다. 애가 모래성 만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make a sand castle. 린다 saw a child make a sand castle. 이걸 made 쓰는 애들 내가 그러지 말라고 진신당부했습니다. 여기 그냥 뭐가 없을 뿐이라고 했어? to가 없을 뿐이라고 했죠. 원형 부정사라고 했죠. 그래서 린다는 애가 모래성 만든 지켜보았다. 그 다음에 이게 시니까 어떤 녀석이 어떤 동작을 하면 동사 원형도 되고 뭐도 돼? 그래서 모래성 만들고 있는 애를 봤다. 이게 혹시 되죠? 이 형태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thing was burning in the kitchen. I smelled it. 그러니까 뭔가가 부엌에서 타고 있는 중이었죠. 그 다음에 나는 그 냄새를 맡은 거죠. 그쵸? 그럼 이거 한 문장은 내가 냄새 맡았다. 타고 있는 부엌에서 타고 있는 뭔가를 이 말한 말이죠. 그쵸? 그럼 내가 냄새를 맡았는데 뭘 냄새 맡았어? 자 이거를 이렇게도 풀어볼까요? 자 이거 두 문장 하나로 하는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뭔가가 타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냄새 맡았다. 이게 반복된 거 뭐야? 반복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얘를 뭐하러 들어가면 돼? 얘가 얘를 꾸미러 들어가면 되죠? 그쵸? 그럼 얘 대신에 뭘로 바꿨으면 돼? 그쵸? 얘는 없어질 예정이니까 얘를 something으로 바꿨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얘랑 얘랑 반복되니까 얘를 뭘로 바꿨어? 위치나 또는 뭐?
대수로 바꿨으면 되겠는데 여기에 something이니까 something은 관계대명사 뭐밖에 안 좋아해? 대밖에 안 좋았나? 이렇게 배웠죠. 그럼 합치면 I smelled something.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하는 중이었던 that was burning in the kitche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뭔데?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죠. 그쵸? 근데 뒤에 이런 거 있으니까 무슨 격이야?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소유격이야, 이거밖에 되겠어요? 주격이죠. 생략할 수 없다. 없는데, 어이구야, 같이 있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I smelled something burning in the kitchen이고, 이거는 뭐야? 5-3-또 C예요. 무슨 동사? 동사. 이 형식입니까 이게? 스멜 굿하게. 이걸 보고는 감각동사라고 압니다. 이 형식일 때나 스멜 어떤 이 스멜즈 굿일 때 감각동사라고 그러지. 이건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명칭이 누가 뭐한 으흠 냄새 맡았다니까. 자, 이 문제 설명 이해됩니까? 나는 부엌에서 타고 있는 뭔가의 냄새를 맡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에 본인도 되고 그럼 뭐도 돼? 본도 된다고. 왜? 이거니까. 뭐 여기 지금 18번부터 19, 20 했는데 여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18, 19, 20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떤 얘기는 다 안다는 얘기죠. 100점 맞겠네 대신. 그치? 나는 100점 못 맞을 것 같다라는 거 다른 사람 질문하세요. 굉장히 100점은 안 되겠다. 질문. 질문 안 하는 사람 100점 맞는다고 본다, 내가. 그쵸? 그러면 이제 100점 못 맞으면 틀린 개수만큼 딱 걸콜? 영어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뿔 달고 집에, 유니콘 돼서 집에 간다, 콜? 어, 날았어, 이제. 뿔 달고 날아서 집에 간다, 콜? 질문 어떤 말이지? 여기 딴 것도 상관없어. 딴 문제에서는 질문하세요. 일단 여기서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이했는 것도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나 이건 잘 모르겠다. 질문 없으면 100점. 하다못해 이게 왜 엔트예요?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요. 아무로 보면 무조건 100점 맞는다고 봐. 100점 맞겠다. 아니면 질문해라. 다들 100점 갑? 21번. 오케이. 그래서 사용식 문장으로 바꿨어라. We gave the soaps to our classmates. Soap가 뭐예요? Soap. 비누죠. 그러면 이건 whom이야, what이야. We gave 다음에 one 나오고 그 다음에 two our classmates 됐으니까 지금 3명식이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었다. give a, b의 형태로 바꾸고 whom에게 what을 형태로 바꾸었어요. We gave whom our classmates. 여기다가 to 넣으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what the soap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last year, 작년에 we가 made 했죠? handmade soaps. 이건 몇 형식? last year we made handmade soaps. 몇 형식?
삼형식이죠. 네. 무엇을 만들어 줬다니까 대답은 잘하죠. 이건 지금은 지금 미술 친구는 삼형식인데 사형식 바꿔봤고요. They really loved ourselves. 그래서 외정식 They really loved ourselves. 외정식 그들이 정말 우리들의 비누를 사랑했다니까 삼형식이죠. 무엇에 대한 대답 여기 있고요. 무엇을 So, with my friends, I'd like to open a flea market at school to help poor people. 그래서 나의 친구들과 함께 나는 뭐 한대요? 나는 뭐 한대요? 나는 원한대죠? 무엇을 원한답니까? 벼룩시장 여는 것을 원한대죠? 어디다가? 학교에다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외정식. 이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죠. 이거는 where고, 이거는 to help poor people은 why고, 그 다음에 with my friends는 how니까. 삼형식이죠. 나는 원한다 그것을. 이 문장 초반 단어는 I want it이니까 또 삼형식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친구들과 함께 누가 무엇을 원한다? 벼룩시장. 나는 벼룩시장 원 여는 것을 원한다. 어디다가? 학교에다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Then, 그런 다음, we can sell 한대죠. 우리가 팔 수 있답니다. 무엇을? Our handmade works. 여기서는 작품들이겠죠. 손으로 수제 작품들. 일화도 아니고요. 수제 작품들을 어디에서? 벼룩시장에서. 그러면, then부터 시작해서 플리마켓까지 몇 형식? 그래서 형식을 결정하는 부분은 여기죠. 몇 형식이에요? 삼형식인지 모르겠어요. 팔 수 있다. 무엇을, 그것들을. 나머지는, 나머지는 좀 부사죠. 22번. 이번에는 삼형식 문장으로 바꾸라 했는데, 센트니까 이건 뭐 하면 돼? The police가 센트했다. what이 먼저 오면 되니까, 무엇을, the body를. The police가 뭐 했다? 보냈다. What, 무엇을, the body를, 시체를, 아니면 몸을, 그 다음에, his family, to his family, 여기, 가족을. 사형식, 3형식 바꿨고, send니까 to 쓴다는 얘기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ABC가 틀렸을 때 고쳐라. 오케이, 여기서, a dead body was found in a forest in Italy. 누가 뭐 했답니까? 누가 뭐 했답니까? 데드바디가 찾았대요. 찾았냐? 데드바디가 뭘 찾는데? 시체가 뭐 찾냐? 찾아진 거지. 이 당연히 몇 번째 소속인데? 발견됐다 이 말이죠. 발견됐다. 네. 이탈리아에 있는 숲속에서 발견됐대요. 시체가. There was an ID card. 뭐? ID 카드가 있대요. 신분증이 있었대죠. 네. 어디에? In the body's wallet, 지갑 속에, 시체가 갖고 있던 지갑 속에, 신분증이 있었다. Its owner was Joseph Bush from England. 그래서 그 지갑의, 그 시체의, 아, 지갑의 주인은 뭐였다? 조세프 부시였는데, 어디 출신인? 영국 출신인, 그러니까 영국 출신의 조세프 부시였다. 그래서 경찰이 보냈죠, 누구에게. 누구의 가족, 조셉 부시의 가족에게 무엇을, 시체를 보냈답니다. A few days later, a few니까 이렇게 생겼죠. 며칠 뒤에 조셉 부시의 패밀리가 뭐 했습니까? 헬드했대죠. The funeral을 어디에서? 집에서. 그럼 funeral이 뭘 것 같아? 장례식이죠, 뭐. 응? 장례식을 뭐 했다? 개최했다.
홀드가 붙들다는 뜻도 있지만 개최하다, 열다, 행사를 열다라는 뜻도 있죠. 이건아, 내가 진짜 너 단어 안 했을 거고 단어하고 가야 되는 거 알지? 너 지금 그렇게 공부하면 다음번에 내가 70점 때 본다. 다음 시험에. 그쵸? 아버지 언제 집에 계셔? 네? 아버지 언제 집에 계셔? 집에 주말에. 주말에 집에 계셔? 네. 이번에 꼭 좀 봐야 되겠다. But suddenly, 그러나 갑작스럽게 누가 the dead man이 walked into the house. 죽었던 남자가 집안으로 걸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지금도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뭐야? 지금 이 시체는 이 사람의 지갑을 훔친 도둑인 거죠. 됐습니까? Okay, his family and friends got 여기 보니까 이 쇼크의 뜻이 뭐예요? 충격을 주다라는 동사죠. 그러면 그의 패밀리하고 프렌즈가 이 행동을 당하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 쇼크드가 돼야 되고 get 뒤에 무슨 시? 어떤 시니까 뭐하게 되었다? 충격을 받게 얘 대신 뭘 써도 된다? 뭐를 써도 되는 이 형식인 거죠. 충격을 받았고 받았다. 충격 먹었겠죠. Soon, 곧 they realized 그러니까 그 가족이죠. 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깨달았죠. 뭐를 깨달았어? 이유를 깨달았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 그가 뭐에 있었던 이유? 살아있었던 이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얘도 동사인데 얘도 동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Alive가 돼야 되겠죠. Alive, 어떤? 살아있는. 여기 living 했는 친구도 있던데요. living 어떻게 할까? 좀 어색합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뭐 좋은 선택인데요. 근데 여기는 living을 쓰기에는 좀 어색해요. I am living. 나 살아있어요. 할 때 I am living. I am alive.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이유. 여기 그는 아까 죽은 줄 알았던 그 남자도 영국 출신이 뭐였나? 조셉 부시였고. 조셉 부시가 살아있는 이유를 뭐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Realized 하게 되었다. The dead man had the wallet that Joseph had lost in Italy. 그래서 죽은 남자가 뭐 갖고 있었죠? 뭐 갖고 있었습니까? 지갑은 지갑인데 관계되면서 썼으니까 누가 뭐 했었던데 뭐 했었던데니까 네가 뭐 했던 조셉이 이탈리아에서 뭐 했었던 잃어버렸던 지갑을 죽은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다. 자, 얘는 곧 배우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건 많이 봤을 건데 이런 건 많이 봤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변하면 얘가 무슨 시제였더라? 현재 완료죠. 그럼 이거는 무슨 완료일까?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는 어떤 뜻 쓰냐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고편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잖아. 그렇죠? 죽은 남자가 지갑을 갖고 있으려면 조셉이 가지고 있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먼저 뭐하고 나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먼저 잃어버리고 나서 그 남자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잃어버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고 나서 잃어버린 거야. 잃고 나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곧 배우게 될 문법이고요. 어쨌든 죽은 남자가 조셉이 이탈리아에서 잃어버렸던 지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조셉의 리버스가 뭐였어? 리버스. 재탄생이죠. 리사이클이 재활용이면 리버스는 재탄생이겠죠. 뭐.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습니까? 진짜 다시 태어난 건 아니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조셉의 재탄생이 메이드 했답니다. 누구를 메이드 했대? 가족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졌겠죠? 그의 가족이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어졌겠어? 그래서 이거 5-2-2죠. Make A 어떤 happy.
그래서 조셉의 재탄생이 가족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So his family were happy.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1, 22, 23 중에서 궁금한 건? 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이거는 왜 안 되나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선생님이 막 설명하니까 선생님 말이 다 맞겠지 이런 겁니다. 나도 틀릴 때가 많죠. 그쵸?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고 뭘 몰랐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OX하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의 엄마가 바빠 보이신다니까 당연히 look busy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빠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사줬다니까 뭐 어디 흠잡을 데 없죠. 훔에게 왓을 사줬다. 그 다음에 그녀가 여기에 보니까 프리티 드레스 나오고 미라 나오는 거 보니까 그녀가 미라에게 예쁜 드레스를 만들어줬다죠.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 해야 되겠죠. 만들어주려면 정성이 되니까 미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나왔어. 그렇죠. 그럼 얘 뜻은 뭐가 되는 거야? 요청하다고 5다시 동작 나오니까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 형태 원테이 투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필요는 제인에게 요청했다. 뭐 하라는 것을 그와 함께 무대 위에서 노래하라 는 것을 틀린데 없죠. 그 다음에 You should let the child went back home. 그러니까 너는 let 해야만 한다죠. 아 그는 let 해야만 한답니다. 누가 뭐 하도록 그 아이가 집으로 되돌아가도록 내버려 둬야만 한다는 뜻이죠. 얘는 뭐니까? 5다시 목적어 뒤에 이런 거 나왔으니까 1이야, 2야, 3이야, 동선하니까 3이고 그 다음 ABC 중에서 얘 보니까 뭐더라? B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Go 해야 되겠죠. You should let the child go back home. 그래서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목적 안에 있는 걸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되는. 그 다음, these vegetables smell bad. are bad 해도 되는 이 형식 문장. 이 채소는 나쁜 냄새 난다. 그 다음에 Nick made 하고 나서 이런 거 나왔어. 뭐 whom하고 what 보이니까 whom하고 what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make니까 뭐 써야 되겠다? for 써야 되겠다. 그의 누이에게 쿠키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Kate lent her earphones. lend AB 하면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lent B to A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을 먼저 왔으니까 3형식 바꿨을 때 what에 대한 대답이 무엇을 그녀의 이어폰이 누구에게 나에게 빌려 주었다. 그 다음에 sunshine on my shoulder가 makes me happy. 이거 뭐 나왔던 거죠. 그렇죠. 내 어깨 위에 떨어지고 있는 햇살이 나를 어떤 상태 만들어준다? 그래서 5-2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make A 어떤인 경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So I am happy. Okay, watch도 떴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지켜봤죠? 뭘 지켜봤어? 빗방울들이 내 어깨, 내 손 위에 떨어지고 있는 중인 빗방울을 본 거죠. 얘가 되고 싶으면 뭘 없애야 돼? 5-3-뭐니까? C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뭐 그 단어 둘이는 통과한 거 봤고요. 아 이것도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는 잘 복습해서 제 시험은 오답이 없도록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근데 오늘 가면은 방송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가면 방송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리야? 이번 주 목요일날 방송이라는 재수준 네? 방송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아,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에 와야지.